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동을 쌓고 저쪽을 하고 실물 구을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공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 1 1 1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네 요즘 시장이 조금 네, 어수선하지요. 네. 연속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다.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자.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지금 요즘 시장의 널뛰기로 인해서 어, 많은 베이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에 온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변동성 주의하시고, 예, 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주세 국제경제 보시면, 네. 어, 빅테크 대량 해고에도 미 신규 수당 실업 청구권 수 지난해 4월 이후 최저다.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이게 뭐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거. 연준이 기준 삼는 네. 지금 실적은 좀 평범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어차피 실적은 조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고용이 지금 너무 탄탄해요. 그죠? 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자, 어떤 입장을 취할까? 그래서 이번 그어 FMC 회의가 중요한 이유가 네,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면 이때는 관찰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이런 거 고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물가를 다시 관찰을 하고 거기서 판단이 섰을 때 금리를 인하를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늘어지면요. 무시무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좋은 거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시장이 계속 널뛰게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안심하지 말고 상당히 예리하게 시장을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자 GDP 음 예, 네, 요런 거. 그 다음에 고용호조 자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GDP가 크게 나쁘지 않다. 고용이 괜찮다. 그래서 시장을 올렸다. 이런 논점입니다. 예, 네. 이거는 어 그래서 침체가 아직 안 오고, 골디락스 경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죠. 시장에 올라간 거는. 근데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글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 미친놈 널뛰시 널뛴다. 1.7%. 예. 완전 박스권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작년 9월 달부터 박스권에서 자,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만 금리 인상 그만하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 깎아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유동성이 이렇게 널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에 있습니다. 네, 연준. 연준이 예, 앞에서는 뭐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해도 뒷구녕으로는 또, 예, 또 유동성을 또 풀고 또이래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얘네들이 예, 어떤 어 정확한 스탠스를 보이지 않고, 그럼 결국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 소위 말해서 미국 시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레거시나 아니면 기득권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튼 네, 이런 널뛰기 장세가 계속해서 실적에 환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과연 네, 저게 맞는가라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표를 하나씩 보시겠는데요. 어제 경제 캘린더에서 자, 건축 승인 건수를 보시면 네, 줄었어요. 네, 건축 쪽의 하우징. 네, 확실히 이제 무너지고 있고요. 자, 연속 시도 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것도 늘었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요거 보고 있죠.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음, 자, GDP 네, 4분기 3.2에서 2 9로 줄었죠. 원래 예상은 2.6이었는데 이거 보고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는 조금 늘었고, 네. 그 다음에 신규 수당이 얼마냐? 네, 18만 6천 건. 예상은 20만 5천 건이었는데, 자, 이런 거에 환호하는 거죠. 어, 지금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자, 올려. 막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지표인 버피 지표, 버블 지수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 시가 총액및 GDP, 자,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지금, 요 때부터 횡보했어요. 보시면, 네. 그 다음에, 어, 얘도 횡보, 그죠? 어, 시가총액 및 GDP,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버핏 지표, 자, 얘도 본, 보시면, 자, 내려오다가 반동주고, 내려오다가 반동주고, 자, 여기서, 네, 역회던 숄더 패턴 비슷하게 가서, 자, 이쪽 고점을 넘을 태세죠. 네. 지금, 시가총액, 네, 요거 잘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런 거죠. 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내려,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50%밖에 안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50%더 남았다. 2013년경 주가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 그 앞선 네. 여기서의 모습, 여기서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번더 풀어 줘야지 시장이 안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로 이제 본걸봤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157이잖아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게. 근데 12월 1일 자. 네. 이때까지 올라와 있어요. 12월 초까지. 보이시죠? 157. 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더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지표로서 아직도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제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69. 자, 그러면 지금 요게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고점에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내려갈 일 남았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어, 1월 달에, 자, 랠리를 펼쳤고 올라왔어요. 자, 고점까지. 자, 더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있으니까, 극도의 탐욕까지 있으니까, 요것도 지켜보시고, 자, 시장 모멘텀, 중립이죠. 예. 네. S&P 500. 자, 주식 시장은 횡보,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립. 자, 주가 강세, 예, 네. 왜곡할 수 있다. 몇몇 큰 주식은, 그게 뭐죠? 네. 황. 황 주식들이 시장을 왜곡하는 거예요. 네. 자, 극도의 탐욕, 주가 폭, 네, 극도의 탐욕, 음. 자, 뭐, 투콜 옵션, 극도의 탐욕. 이제는 바닷권에와 있어요. 푸시. 예, 네, 그러면 이제 콜이 우세였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뭐가 우세가 되죠? 네, 푸시 우세가 되는 겁니다. 변동성은 완전히 죽었죠. 중립. 안전한 피난처 수요. 네. 자, 그런데, 주식이 더 보상이 크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정크본도 두려움. 예, 네, 얘만 지금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살짝 맛이 같습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원달러 환율, 역의 환율을 보시면,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바다권에서 캔들들이 무지하게 작아졌어요. 네. 변동성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계속 유지하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올라갈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 네, 하락을 했으니까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이유가 이제 생기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자 저점 고점 되돌림 61.8%. 어, 중국 위안화 영향으로 이렇게 된 거고 하라미 크로스 예, 네, 조만간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죠. 유로도 고점을 향해서 가다가 네, 지금 캔들들이 무지하게 짜실 짜실해졌다. 어제는 음봉까지 떴고요. 큰 음봉. 네.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저점, 아, 고점, 저점 되돌림 50%. 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유가를 보시기 전에 네, 잠시 네. 어 예, 달러를 먼저 보시죠. 네, 달러 보시면 이래요. 예, 네, 일단 멈췄습니다. 50% 근처에서. 자, 고점, 저점 50%. 어, 원 달러 환율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61.8%까지.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거죠. 잘좀 보시고, 자, 여기도 멈춰있죠. 달러, 달러를 잘 보십시오. 제가 계속 달라, 달라, 달랑, 달랑이 아니고, 예, 네. 왜냐? 얘네들이 한방에 이렇게 죽을 리가 없어요. 네, 어떤 애들인데, 그래서 저점, 고점, 50% 되돌리고, 지금 네, 이렇게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달러 동향을 상당히 유심히 보시고요 앞으로 잘 보셔야 되고 자 유가도 지금 네 바닥을 잡았죠 짝꿍댕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네80 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자 고점들 지금 넘는 과정에 있고요 자 유가가 변하게 되면 연주는 네, 상당히 네, 고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일봉입니다 자 고점에 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다이버전스 방, 어, 방향이 다이버전스 생긴 이후에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 하고 지금 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세게 들어왔는데 자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고 자 국채 10년 물이죠 자, 국제 10년물 지금 3.5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뭔가, 아,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매수와 매도, 매수, 자, 지금은 관망. 3.5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자, FMC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고, 자, 2년물의 동향을 잘 보시면, 2년물도 서서히 지금 내려와요. 이게 예, 상당히 안 좋은 신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5년물도 마찬가지 내려오고 있죠. 자, 30년물, 마찬가지. 자, 일단 멈춰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자, 금리차를 보시면, 자, 바닥 치고 짝꿍댕이에서 이제 올라올 태세를 준비를 하고 있고, 10년 2년, 10년 3개월, 자, 얘도 이제 완전히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30년과 5년물, 네. 자, 플러스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역전된 이후에 올라오는 흐름, 네. 그게 무려 세 번이나 반복이 됐고,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증거를, 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1년 반입니다. 예. 네. 베이비들이 널, 날뛰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네, 그전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여기, 1900년, 1990년대, 이때도 하락을 했어요, 이때. 예, 큰 하락은 아니지만, 그죠? 예, 이때도 하락을 했습니다. 올라올 때. 음. 자, 그래서 이때 상황 잘 보세요. 예, 예그 다음에 아, 이때 상황, 그죠? 어?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현재 상황. 그러면 정상화되는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제 채널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와서 어, 고장난 시계라는 둥, 뭐 쇼충이라는 둥, 별해계한 소리를 다 하는데, 글쎄요.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고, 어,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게 하일드존크본도안 내려와요. 자 주식시장이 폭반등하거나 박스권에서 상단을 유지할 때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절대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둘레, 육거래일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그러면 얘가 올 상반기 중으로 20달러 근처를 간다? 이게 하일드 정크본드의 금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계기업 부도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주시하시고 자, 버블 붕괴 신호, 네, NDQ, SPX, NDP, NDQ, DJI. 예, 네. 지금 내려오는 와중에 반등. 한꺼번에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시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자, 보여드릴게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예, 계속해서 이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럼 결국엔, 뭐다? 예, 얘는 어디까지는 온다? 최소 0.25까지는 온다. 지금 0.35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을 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스닥 백과 다오지수 30지수의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NDQ, RUT. 나스닥 100과 러셀 200.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지금 이거 남았죠. 예. 이런 확실한 지표를 여러분들이 믿고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베이비들의 그준동은예 요게 이제 반등이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좀 계속 될것 같고요. 음, 자, 얘는 27달러죠. 네, 27달러. 상한선. 음. 이게 뭐죠? IPO 소형주 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버블 붕괴 다시 반등 반등 예, 네. 근데 거래량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버블 붕괴. 그러면 이번에 20달러가 붕괴되는지 여부 확인. 자, 그 다음에 DR 호튼 자 여기 고점 1월 24일날 고점 찍고 거래량 안 들어오면서 네, 한계를 보이고 있죠. 역사적 고점 네, 하락 반등. 그래서 A, B, C, 파.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주택 법을 자, 여기 한 번, 두 번. 자, 어제 마이클 버리 영상을 제가 올려 드렸는데 네,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더 할게요. 마이클 버리가 이때 예상한 겁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에. 근데 서프라임이 터진 게 2008년이죠. 예. 네, 한 1년 반 정도 길어서 기다렸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본건 이거예요. 예. 네, 이 현상을 보고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들어가서 돈을 벌었는데 이때 네, 한 1년 동안, 네, 후달렸죠. 네. 분명히 데이터는 망하게 돼 있는데 안 망하고 시장은 네, 쌩쌩하게 간 거죠. 지금처럼. 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를 날리면서 너네들, 예, 네, 2000,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2008년이었죠. 네, 근데 마이클 버리는 트위터에 대한 2002년인가요? 예. 네. 2002년인가? 이태 2002년인가? 보네. 이때 상황을 얘기한 건데, 제가 어제 설명을 요거로 설명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AS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블 주택 버블을 예상을 했고, 맞았고, 좀 기다렸지만, 애는 좀 태웠지만 맞았다. 근데 이번에 또 생겼어. 버블이. 근데 이번에도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반등이 한60% 여기까지 갈것 같은데 오버시팅이 나왔다. 유동성이 겁나 많은 거다. 예. 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엔, 네, 다운. 음. 그래서 얘는 3년 동안에 하락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90% 10달러까지 갈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옛날 데자아뷰잘 보시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버블이 붕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시고요. 자, 러셀 이천입니다. 헤이맨 자, 여기 고점. 아직 뭐 살짝 고점은 넘은 거 같은데, 거래량 안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고점 증가 다이버전스. 네, 못 넘잖아요. 지금. 롤스 리천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네, 나스닥 백 변동성. 어제 얘는 올랐어요. 1.9%. 여기 바닥. 자, 여기 바닥, 바닥.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주, 준비를 할 때다. 위로 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그래서 우리는 자, 얘는 40까지 가겠지만 나스닥 폭락이 예고돼 있는 거고. 일단 40까지. 근데 이거 걸리면 걸로 가는 거다 어, 잘 대비 하셔 요네자 그다음에 qqq 보시면 자 201선에 터치가 있습니다 자, 살짝 넘었죠 예, 가느냐 위로 여기서도 보시면 언제냐 에, 작년 3월 29일 자 3월 30일 터치 터치 하다가 예, 폭락을 했죠 자 이런 상황 이때 rsi가 얼마 였냐면 64였죠 자 그래서 201선 터치 그다음에 예. 연준에서 뭐라고 그랬죠?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폭락. 다시 아니야. 이제 우리는 여기 바닥 잡고 다시 상승으로 갈 거야. 그런데 200일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올라가다가 여기서 상황을 재현을 또 하니까 어마나 뜨거워라. 폭락. 예. 이때도 금리. 네. 자 폭락. 이제 확실한 바닥이야. 그러면서 37%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래 뭐라, 뭐라 그래요? 아, 이제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잡았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까지 잡으면서 올라갈 거야? 이 하고,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RSI 얼마? 66. 자, 여러분들은 이 추세를 믿을 건가? 아니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제, 박스권 탈출 기회가 왔고, 앞으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고, 골디락스 경제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다. 상승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라고 시장 논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거는 본인의 뷰죠. 어, 저는 추세 분석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고 상단이고 조만간 좀더 올라가더라도 예, 다시 되돌리면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이거는 소충도 아니고 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예, 박스권에 대한 해석일 뿐이고, 수수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상승에 배팅하시면 되고, 예, 와서, 그렇게, 예, 상당히 양, 양평작 같은 그런 소리를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앞으로 상황은 모르죠. 미래는. 저는 미래를 뭘로 본다? 아, 민스키 모먼트, 네, 폭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자, 삼각 수렴에서 하락 삼각형 돌파했죠? 그럼 사느냐? 아니요. 네,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복합적으로.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월봉 상황에서 보시면 다컨버블의 데자뷰, 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거는 쪽 이쪽, 이쪽, 이때 얘기입니다. 반등이 들어왔고 내려오는. 그럼 S&P 500 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은 RSI 47이고요.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야그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앞으로, 어, 남은 길은 멀고 도 험하다. 네, 6,800과 4,000. 이런 옷이고요. 네. 과연 갈까?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 박스권을 붕괴시킬까? 박스권을 돌파할까? 지금 저도 초미의 관심사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자, 거래량이 살짝 들어오면서 평균을 했는데 행인맨. 네, 그 다음에 고점의 저항. 여기는 뚫었죠. 뚫었습니다. 이쪽 고점.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고점, 저점 50%까지 되돌리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저는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61.8%.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예. 왜냐.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수 있고, 여기까지 갈수 있고. 예. 이건 항상 있어 왔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48%까지 빠졌어요. 48%. 그래서 이 되돌림 비율은 상당히 세면 쌀수록 좋은 거다. 왜?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RSI 상태도 보시고 음, 지금 되돌림 과정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살벌하지요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기 여기 따라 어쩌면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상황들이 더 어, 궁금해지고 천선까지 열어놓으시라. 좀더좀 네,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네, 2013년, 14년 한 500, 6 0 0성까지 여러분 셔야 돼요. 이거. 예. 그래야 시정이, 시장이 정상화되고 같이 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S&P 500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요거에요. 요거. 예. 요게 2 0 0 8년때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네. 지금 추세에도 올라탔고, 자,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거래량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이제 여기 고점만 넘으면, 4,100선만 넘으면, 그리고 4,000선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그 전에, 자, 하락과 반등, 이기 반복한 거는 다 잊어먹고, 자, 요거, 다 까마귀 고기를 잡썼나. 왜 이걸 다 잊어먹지? 네. 그 다음에, 이 추세, 살짝 벗어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자, 하락 이게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살짝 여기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제가 본 거는 2008년과 너무 똑같다 지금 네, 여기도 보면 하나 둘자 보세요 모양이 어떤가 네, 똑같죠 여기 모양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똑같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반등 들어온 거 반등 들어왔죠 조금 짧지만 이게 나와 있다 이걸 설명을 드렸고, 어제. 예, 마이클 버리는 다른 쪽에, 예, 다른, 낙한 버블 때를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럼 마이클 버리를 다시 한번 ASR 해드리면, 요때 상황입니다. 자, 어, 여기 201선이 요렇게 있죠? 자, 예, 반등이 세게 들어왔고,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자, 2002년 3월경입니다. 여기 고점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예, 요 부분.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 이거. 이거를 마이클 버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자 200일선이 오버슈팅하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끄집어 내리는. 그래서 200일선이 되게 무섭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 마이클 버린도 이거 몰랐지롱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앞선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200일선이 넘어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버리도 2 0 0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돼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2008년과 2002년 3월 경이 대접이 된다. 제 의견과 마이클 버리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요거, 그죠? 요 상황 이게 한40% 정도 돼요 폭락이. 네, 그래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8년 경이 더 유사하고요. 아, 앞으로 이제 상황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다우 네.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0.6%못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종목에 의한 시장 왜곡이 무지막지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실제 다우 지수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월봉에서 로그 차트로 보면 자 120년 추세 상단 돌파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반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고. 다이버전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예,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상황은 우리가 아니면 상승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치는 않다. 예. 그리고 있다가 오전 1 1 시경에 아주 아주 중요한 지표가 올라갑니다. 예, 그거를 보면 아, 확실하게 세계 경기 침체라는 예, 좀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세계 대공황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진다가 아니고, 예. 말, 말을, 국어를 좀더 좀 강화해야 되나, 예. 좀 이렇게 못 알아. 많은 분들은,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아듣는데, 가끔 가다 뜨내기들이 와갖고, 예, 이상한 애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주의하시고요. 좀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어, 투자는 각자 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